와, 이 산 되게 빡시다. 와. 어우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백패킹을 왔습니다. 지금 너무 습하고 더우니까 숨이 딱딱 막혀요. 바람 한 점 안 불고 습도가 장난 아니에요. 밑에다 주차를 하고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방 정리하면서도 계속 지금 땀이 나서 오늘 살 좀 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산에 왔습니다. 야, 이 남해 쪽에 있는 산은 저희 집에서 거리가 꽤 돼서 큰맘 먹고 와야 돼요. 등산로 절 뒤편에 보면 이렇게 등산로가 돼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숲으로 너무 우거져 있는데 들어가면 벌레와의 싸움일 것 같아요. 가지에 막 가시도 있고 온몸에 땀이 비오듯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정상이 한 750 정도 되거든요. 여름 산행은 정말 더위 때문에 힘들어. 지금부터 예 네. 코스부터 완전 깔딱고개예요. 와, 이게 계속 날씨가 전혀 도와주질 않고 있어요. 지금 바람이라 좀 불면 좋은데. 하여튼 계곡 계속 깔딱고개예요. 오라버니 계곡물에 좀 씻고 갈까요? 모기.
벌레가 엄청 달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깔딱고개에서 잠시 쉬고 있어요. 그래도 옆에 물이 있으니까 시원해요. 저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능선이라 곧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직도 깔딱고개를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해가 중간에 떴다 안 떴다 하네요. 지금 또 다시 해가 구름 속에 가려져가지고 흐려요. 쉬었다 계속 올라갑니다. 아직 깔딱고기가 안 끝났어요. 와, 여기 노란 페인트질로 돼 있는 것만 쫓아가면 돼요. 와, 여기 밑에 완전 급경사입니다. 급경사. 저 끝에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 저 끝에 바다예요. 남해 바다. 와, 멋있다.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빡시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죠. 계속 가다 쉬었다 가다 쉬었다 하니까 몸이 더 지치는 것 같습니다. 해가 떴어요, 해가. 계속 흐렸는데 아직도 계속 깔딱고개예요. 와, 이 산 되게 빡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다니니까 길에 산악회 표지가 없으면은 알바하기 딱 십상이에요. 능선을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앞이 능선이에요. 여기서 잠시 쉬어다 갈 거예요. 힘드니까 지인들이 오다가 한 명씩 뒤쳐져요. 지금 삼거리에서 쉬었다가 정상까지 지금 800m 남았거든요. 지금 모두들 너무 빡시다고. 아직까지 등산객을 한 명도 못 봤어요. 하산객도 없고. 새소리 너무 이쁩니다.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여기 바람이 좀 불어서 땀 좀 식히려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멋있다. 오! 저기 바다가 보여요. 안녕하세요. 여기 너무 빡시다. 저기도 괜찮아요. 이제 뷰가 얘기하지 않나? 뷰는 저쪽 한번 더 가리 갖고. 뷰도 저기도 괜찮아요. 저기 지금 다 지리산이고. 내일은 저 능선을 타고 내려갈 겁니다. 와. 여기가 정상입니다. 저희는 정상에 있다가
한 팀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밑으로 가면 헬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헬기장에서 박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보를 하고 여기서 한 500m만 가면 됩니다. 와, 여기 길 너무 좋습니다. 길 다 깔아놨어요. 경사도 별로 없고 텐트를 여기다가 칠 것 같아. 벌레 들어오니까 문을 닫아야겠어요. 저기 파란 하늘이 보여요. 아우 죽겠다. 아우 죽겠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볼살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젖은 옷을 좀 빨리 갈아입고 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어요. 오늘은 지인들이 맛있는 걸 싸서 와서 이제 얻어먹으러 갑니다.
2인용 텐트입니다. 아. 근데 텐트 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땀에 다 젖어서 옷을 지금 다 말리고 있어요. 이거는 제 텐트인데 저희 신랑이 오늘 쓸 거예요. 저기가 정상입니다. 저희 능선을 이렇게 다 타고 왔어요. 오, 저기가 사천신가? 그리고 남해. 남해가 보이시려나 지금? 거의 저희들만 있어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일로 온 게 더 잘한 것 같아요. 해가 저쪽을 지고 있습니다. 저기 구름 색깔 진짜 이쁩니다. 구름 색깔 진짜 이뻐요. 저쪽 앞이라 사는 거 여기서 얼마 안 돼. 아, 아까 저기서 보니까. 저희 멤버들의 텐트입니다. 진짜 멋있다. 텐트촌이 텐트촌 지금. 텐트 색깔 너무 이쁘다. 지금 대충 저녁을 먹고 잠자리 준비를 하고 모두들 잠들 예정입니다. 내일은 4시 한 40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5시 15분에 해가 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일찍 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텐트가 되게 좁아요. 오늘 굉장히 힘들게 경사가 굉장히 높은 그런 경로를 타고 올라왔는데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지인들이 맛있는 도시락을 싸와서 그것도 같이 먹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 벌레가 되게 많아요. 지금
떴어요. 5시 13분에 해가 뜬다 그랬는데 지금 5시 30분이니까 하늘 정말 맑습니다. 이게 결로가 너무 심하게 생겨서 일부러 켜놨어. 아까 전에 딱 꽂자마자 바로 말려야 돼요 텐트를.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가방 싸는데 땀 뺐다. 이제 짐 정리를 다 하고 하산합니다. 이제 하산합니다. 반대편으로 하산합니다. 저희는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길이니까 숲이 너무 우거져 있네요. 여기 똥 부수네요. 에이. 여기 지금 있네. 여기 넓게 나오네. 저희는 지금 지그재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넓은 등산로로 내려왔습니다. 정글을 헤치고 온 것 같아요, 정글을. 지금 계속 가파른 길을 내려오다가 지그재그 길 하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길이 그나마 되게 좋아요. 지금 이 앞에도 숲이 너무 우거져 있어.
그린 터널이에요, 그린 터널. 어이구. 지금 거의 다 하산을 한 것 같아요. 저 바로 밑에 임도랑 다리가 보여요. 아, 임도길까지 무사히 다 왔습니다. 하산 끝. 일로 가면 차가 있는 길이에요. 밑에 들어가면 쉽다. 지금 하산을 무사히 하고 임도길을 따라서 주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산을 하고 집으로 갑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촬영은